예, 오늘은요, 오이 무침을 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오이 2개, 양파 1/2 2개, 홍고추 하나, 부추 60g.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2큰술, 설탕 1/2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양조간장 2큰술, 까나리 액젓 1큰술, 매실액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이 재료로 오이 무침을 하겠습니다. 오이는 반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어슷어슷 썰어요. 좀 도톰하게. 너무 얇으면 식감이 없어요. 양파는 채 썰어요. 고추는 10십자로 자르고, 송송 썰어요. 부추는 4cm 정도로 썰어요. 무칠 그릇에 고춧가루 넣고 설탕, 마늘, 간장, 매실액, 액젓, 통깨하고 참기름까지 다 넣어요. 혼합해요. 오이를 넣고, 양파, 홍고추, 살살 묻혀요. 예, 오이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피곤한 몸을 다스리는 데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살짝 버무려서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고 버무려요. 예, 오이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묻혔어요. 이게 즉석으로 먹는 오이 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고 먹으려면은 오이를 절여서 하면 됩니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예. 샐러드처럼 즉석으로 만든 오이 무침입니다. 건강에 좋고 맛도 일품인 오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